안녕하세요. 인천의 금대신당입니다. 이번 질문은 누구에게나 초년은, 중년은, 말년은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누잖아요. 네. 그중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분일까요? 아무래도 중년도 중요하겠지만 말년운이 중요하겠죠, 사람은. 말년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, 저는.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말년운.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? 초년, 중년, 말년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 관상에서요 하관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. 그리고 코, 코에서도 이 포태 말고 콧망울 있죠. 이 콧망울이 좋아야 돼, 커야 되고 이뻐야 돼요. 동그랗게. 그래야지 말년에 복이 있는 운이고 명예 운이든 재운이든 이게 있는 운들은 하관과 콧망울을 많이 보시면 되고요. 귓볼. 귓볼도 이렇게 좀 귓볼 이렇게 크신 분들 쭉 늘어지신 분들 있죠. 요 귓볼도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. 덕이 좀 많다 그러죠. 귓볼 큰 사람들이 그리고 좀 마음이 좀 넓다 그래요. 그렇다고 또 이거 인상만 요 관상이 저 관상은 근데 어디 봐서도 그 지상은 아닌데 뭔가 또 내 생년월일로 뭔가를 또 봐야 돼. 뭐가 껴 있나? 초년은 부모. 그렇죠. 중년은 배우자. 말년은 아무래도 자식인 것 같아요.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. 자식의 운보다는 내 스스로의 운을 만들어야 돼요. 자식의 덕보다는 뭐 요즘에 캠핑족들 많죠. 캠핑을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나는 말년을 살겠다는 사람들 계획들 많이 세우고 있어요. 그리고 저도 뭐 60 넘으면 이제 회향을 해서 기도처 한 군데서 기도하면서 회향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본인이 만들어가는 말년 운이 좋죠. 자손한테 뭔가를 바라고 기대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. 초년은 꼭 그런 것만 아니겠지만 초년 중년에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말년은 운이 좋다. 이건 또 아니에요. 그것도 아니에요. 평생 죽어라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대 초반, 40대 후반부터 운 들어와서 잘 사는 사람들 굉장히 그동안에 그 고생한 거를 보상을 받는 격도 되고 내가 또 어떤 발판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말년이 좋아야 돼요, 사람은. 죽는 복도 타고나야 되고 말년이 좋으려면 초년 중년에 이렇게 행동해라. 덕을 많이 쌓자. 이왕이면 밥 한 끼 사자. 먹는 공덕을 베피는 게 최고의 공덕이라고 그러거든요. 우리 아저씨한테 주로 하는 말이 밥은 이번엔 당신이 사고 와. 밥 사고 와. 무슨 일 앞두고 있으면 밥 사고 와. 이런 말을 자주 해요. 근데 그것만큼 또 큰 덕이 없죠. 그러면 또 내가 그만큼 다 받아요.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년에 조금 좋은 기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? 저 찾아오시라고 말씀을 드릴까? 요 상담 한번 해보세요.